이번에 새로 구한 작업실은 마당에 나무랑 꽃밭도 있다. 40년이 넘은 오래된 곳이지만 세월이 묻어있는 이 공간이 참 좋다. 주인 아주머니도 친절하시고 채광도 좋고 문을 열면 따뜻하고 시원한 공기와 함께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들도 들어온다. 문을 닫으면 방음이 안 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종종 큰 소음에 욱하는 내 모습을 보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괜찮다. 창문도 닫고 청소도 하고 하나하나 작업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제일 먼저 환기시설이 필요한 납땜실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번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작업을 너무 오래 쉬었다. 그래서 감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 어? 감이 떨어졌네? 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감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납땜실을 세팅한다. 다 만들긴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하다. 그치? 그렇지? 뭘로 좀 꾸미고 싶은데. 가마 좀 살아나봐. 살아나. 그렇게 며칠 고민하던 중 다인이랑 책을 보다가 다인이가 뽑은 책이 나비책이었다. 나비야. 그렇게 나비를 만들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곤충을 무서워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잠자리도 좋아했고 곤충 채집도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꽃의 꿀을 쪽쪽 빨아먹는 게 유행이어서 높은 곳에 있는 꽃을 딴다고 힘껏 점프해서 꽃잎을 한 움큼 집었다. 근데 벌까지 같이 집혀 벌에 쏘였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부터 모든 곤충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꿀벌은 나에게 침 한 방울 놓고는 세상을 떠났다. 꿀벌은 목숨 바쳐 방어적인 행동을 한 건데 날 쏘았다고 모든 곤충들을 멀리했으니 다른 곤충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비도 예뻐 보이긴 했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비를 만들면서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 꽃잎도 만든다. 유리 커팅과 그라인딩이 모두 끝났다. 흰나비, 초록나비, 노랑나비, 파랑나비, 분홍나비, 하늘나비, 투명연보라나비, 무궁화꽃. 꼼꼼하게 구리 테이프를 붙이고 새로 세팅한 납땜실에서 첫 작업을 한다. 플럭스를 적당히 바르고 조각마다 납을 눌러준 다음 잘 맞춰서 납땜해준다. 테두리도 납을 통통하게 얹어준다. 액티비티한 각도로 양 날개를 고정하고 몸통까지 붙여준다.
곤충의 몸통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졌는데 그것보단 이렇게 하나로 통통하고 귀엽게 미화해야 좀더 친근감이 생길 것 같다. 귀여운 더듬이도 만들어준다. 더듬더듬 조금씩 더듬어 만든다. 떼막이 어려운 작은 틈새는 인두기 팁을 좁은 것으로 바꾸면 수월하다. 마침 세계적인 납땜 관련 브랜드 하코의 국내 수입 업체 미진솔테크에서 인두기 팁을 지원해 주었다. 하코 인두기가 작고 가볍고 온도 조절도 되고 잔고장도 없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넙죽박.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미진솔테크 화이팅. 더듬이가 중앙에 잘 오도록 위치시킨 다음 교체한 팁으로 신중하게 땜해준다. 하늘을 날게 해줄 고리도 붙여준다. 무궁화 꽃도 꽃잎 하나하나 겹쳐서 납땜해주고 줄기와 꽃술까지 붙여준다. 푸시객을 바르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일곱나비와 무궁화꽃,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왕나비까지 모두 만들어졌다. 이제 게임을 해서 납땜실에 나비 위치를 배정해 주기로 한다. 게임은 바로 근데 너무 식상해진 것 같아 아깝지만 그냥 그만두기로 했다. 딱한 번만 하고. 게임에서 떨어진 나비들은 테르몬이 정해주는 납땜실의 각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 게임에서 통과한 나비들은 무궁화꽃을 상금으로 받고 납땜실로 가지 않고 자연으로 갈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지금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통과해서 함께 무궁화 꽃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모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출발하지 않으면 전원 탈락입니다. 아쉽게도 나비들은 공중에서 멈추는 비행 기술이 없었다. 한 번에 전원 탈락한 나비들은 테르몬의 마음대로 각 위치를 배정받았다. 자신들의 비행 기술을 한탄한 나비들은 테르몬 몰래 한나비 한나비 기술을 연마했다. 나비들은 곤충이지만 당분간 벌레로 살기로 했다. 연습벌레. 나비들은 다시 게임에 참가했다. 멈추기 연습은 역시 실전에서 빛났다. 완벽한 공중에서 멈추기 기술을 터득한 나비들은 단세번 만에 전원 통과했다. 상금으로 꽃을 얻고 자유도 얻었지만 밖에 나가도 마땅히 살 만한 곳이 없다며 다시 납땜실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대신 무궁화꽃 한 송이에
꽃가루를 열심히 날라서 밖에 꽃을 가득 피운 뒤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의 납땜실은 당분간 무궁화 꽃과 나비와 나비 함께하게 되었다.